자, 두 번째. 소금 다음으로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거 쓰면서 죄책감도 느끼고 가장 뭔지 불안해하는 세 가지 일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미원, 다시다, 연두.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미원부터. 미원은 뭔가요? 자, 표시상 보여주시죠. 아, 저기 나오네요. 미원. 네. L글루타민산 나트륨. 98.5%. 저게 MSG죠. 아, 저게 MSG. 그렇죠. 리본, 뉴클리어, 타이드, 이나트. 뉴클리어 그러면 핵산 하면 되죠. 아, 뉴클리어. 네. 아, 뉴클레오네온데요? 네. 글루타민산. 너 틀린 이야기예요. 글루탐산이라고 해야 돼요. 글루탐산. 네, 맞겠어요. 네, 그리고 나트륨. 저건 몰라요. 리보 뉴클레오티드 나트 이나트륨. 아, 어렵네요. 저건 뭐예요? 이나트륨. 이나트륨. 나트륨이 두 개 있어요. 아, 나트륨. 이나트륨. 네. 뉴클레오티드 이나트륨. 이렇게 읽어야 되네요. 네. 띄어쓰기를 못했네, 저거. 네. 1.5%. 저건 뭔가요? 저게 핵산계 조미료. 핵산계 그러니까 조미료는 뭔가요? 우리가 네네. 감칠맛을 감각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네네. 걔가 주로 반응한 것은 글루탐산 같은 아미노산 형태를 결합하는 위치가 있고 네네. 핵산계 물질이 결합하는 위치가 있어가지고 네네. 두 개가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게 리보스 계통이 있을 때는 최대 7배까지 증폭이 돼요. 구안율산 계통이 있으면 버섯? 버섯? 네, 그렇죠. 표고버섯에 있는 성분 30배까지 증폭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L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일반 식품에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다시마. 아, 다시마. 국물에가 있는 아, 게 글루탐산. 글루탐산. 그러면 저 리보뉴클레오티드. 그건 멸치. 아, 멸치. 그리고 고기, 아까 말했던 많은, 네. 버섯, 구안일산. 네. 그게 GMP? 그렇죠. TV에서 맨날 나오는 육수집에서 얻는 거 아닙니까? 다시마 넣고 멸치 넣고 버섯 넣고 팍팍팍 끓여갖고 육수로 쓰는 거네요? 저게 훨씬 싸죠. 그거 엑기스만 딱 만들어낸 거니까 발효로. 가성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아, 결국 그 생활의 달인이나 맛집에서 열심히들 끓여대는 게 그거지 뭐. 미원 만들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MSG 만드는. 옛날에는 소금 귀해가지고 소금만 넣어주면 짱이었고 소금보다 훨씬 맛있는 게 뭐였어요? 간장. 간장이라는 건 뭐예요? 콩 단백질을 분해해서 소금과 감칠맛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향까지. 야. 옛날 아줌마 주부 중에서는 간장 마음껏 써오는 게 소원인 사람도 많았어요. 간장도 워낙 귀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간장 구하기에는 너무 종갓집밖에 없었고 아르고도 비싸서 못 쓰고. 간장도 결국 MSG죠? 그렇죠. 우리가 썼던 MSG 그러면 뭘로 만든 그럼 저건 뭐예요? 젓갈은 뭐죠, 결국? 젓갈은 IMP, MSG 같이 있는 거야. 약간 멸치 대신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을 분해하면 글루탐산이 제일 많아요. 젓갈하고 간장하고 같이 쓰면 맛이 증폭되겠네요. 다른 거니까. 좀 더 낫죠. 멸치랑 다시마랑 버섯으로 육수를 우린 다음에 젓갈, 액젓이랑 거기다 간장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면 기가 막힌 국물이 되겠군요. 알아서 다 잘 쓰고 있지만 이제 생활의 달인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기다 저걸 때려놓고 저거 때려놓고 몇 시간씩 끓이나 했더니 이유가 아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 과학적인 이유까지 모르지만 그 체득으로 그걸 느낀 거군요. 이걸 이렇게 넣으면 맛있다는 그러니까 걸. 감칠맛 하려면 뭐 옛날에 어렵게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탁 넣으면 갑자기 맛이 나와. 저거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불만이 많고. 아, 그 마법가루가 맞긴 맞군요. 이게 반칙인 거야. 그렇게 끓이고 해서 만들어서 야 맛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장인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그런 거죠. 본인이 네. 그러면 소금 빼놓고 요리해봐. 마법가루는 소금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원래는 소금이 원래는 소금이지 뭐. 요리 아무리 재료 끓이고 볶고 지지고 한 다음에 간 넣을 수 있는 거, 간장이든 간 들어갈 거 다 빼놓고 요리를 하면 다 이건 못 먹어요. 요즘 그런 거 같은 거네요. 옛날에 손으로 열심히 그렸는데 스케 딱 넣고 칙 하면 칙 나오니까 더 화질을 더 좋고 더 좋아. 그런 거네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죠. 예술품은 이거니까. 근데 이것도 딱, 인정해야 네. 되지만 이것도 인정해야 되잖아. 실생활에는 솔직히 네. 언제까지 그림 그려갖고 맨날 쓸 거예요. 그거 사진으로 이렇게 프린트 쭉쭉 뽑아갖고 써야지. 그러니까 화가들이 옛날에 얼마나 위기실을 느꼈겠어요. 처음에 하진기가 나오고 비슷한 오류가 나왔을 때.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때 그렇게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바뀐 거지. 더 이상 똑같이 재현하는 건 사진기가 할 거니까 우리는 뭐 추상화라든 구상화라든 확 완전히 시대가 바뀐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전에는 무조건 다 얼마나 세밀하게 사실화를 그리냐가 실력인 거지. 저게 그래 글루탐산인 건 알겠어. 어? 다시마에서 나오는 건 알겠어. 근데 다시마 국물하고 저거는 다른 MS 그 성분이 달라. 같은 글루탐산이긴 하지만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음식에 들어있는 원래 글루탐산하고 요건 다른 거야, 느껴, 그런 말 했는데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죠. 캡슐로. 그러니까 따로 글루탐산만 먹으면 하지 말고 캡슐로 느끼니까 캡슐로 먹었는데 두 가지 따로 해야겠죠. 어느 게 캡슐인지 모르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뭔지 모르고 옹기소라고 먹거나 했을 때 그런 증상이나 그런 걸 가벼운 사람 없었음. 그러니까 딱 그 실험은 여러 번 했어요. 이중면검으로. 어느 걸 먹은지 모르게 맛으로 느낄 수 없게 뱃속에 들어가서 과연 그런지 보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했을 때는 그거에서 그렇게 유의성 있게 우연히 맞힐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니까 서로 그 차이가 나더라도 알 수 없게 물에 알러지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음식마다 다 반응이 다르잖아.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건 이제 화학적이야, 뭔가 유해 물질이야, 뭐가 느낀다고 하는 건 나쁜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소설을 지어낸 거죠. 그러면 한마디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선생님 공학자니까 화학적인 분자 기호 자체로 다시마나 멸치나 이런 데서 나온 MSG 글루탐산이랑 미온의 글루탐산의 형질이 똑같은가요? 완벽하게? 같은 거죠. 같아요? 같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포도당은 모든 생명체에 똑같아요. 아, 그렇죠. 물 똑같고 그러니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가지 아미노산도 어떤 생명체 때는 똑같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글루탐산은 원래는 밀, 밀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 글루탐산이다가 이게 비싸. 밀 중에서 단백질만 골라서 분해해서 먹었으면 그 얼마나 싸겠어. 그 밀 저기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반죽할 때 해주는 그쵸, 그 글루텐. 글루텐을 말하는 거죠? 네. 글루텐 애가 글루탐 MSG 함량이 40%나 된 물이요. 아, 그러니까. 그 끈적끈적. 그래서 빵을 계속 먹다 보면 그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통 단백질 하면 글루탐산의 그 함량이 한 15% 정도 된 게 보통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높아요. 밀 단백질이. 여러분 빵에도 많지. MSG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옛날에.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데 다 들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걸 쓰다가 비싸니까 더 싸게 만들어 볼까? 미생물. 그렇죠. 미생물이 분비한 단백질 분해 효소로 단백질을 쪼개는 게 간장이고, 간장이고 젓갈이고 여기, 이런 것들. 여기서 MSG는 당분을 먹고 미생물이 자기 뭐 내부적으로 단백질을 만들 필요한 아미노산을 만들어 버리는데 벌처럼 벌꿀처럼 이렇게 꽃 먹고 이렇게 하면 꿀이 되듯이 막걸리 같은 거 담을 때도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막걸리 담을 때는 그것도 이제 포도당을. 그렇죠. 포도당이 미생물이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네요. MSG 만드는 과정이? 그 좋아하는 발효. 그래 써있잖아. 발효미원이라고. 발효로 만든. 아, 저 사기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사기는 아니야. 발효가 맞긴 맞네요. 네. 안 그러면 지금보다 값을 몇 배 더 줘야 돼. 10배 이상. 싸서 그런 거야, 싸서. 미생물 쓰는 미생물 쓰는 게 제일 싼 방법이야. 아, 그러니까 저게 한 뭐 100g에 한 만 원, 2만 원 막 이렇게 했으면 욕을 안 먹었을 텐데. 그쵸. 아, 네 진짜를. 진실은 그거라니까. 설탕도 싸서 그렇지 옛날같이 비쌌으면. 절대로 많이 못 먹고 귀해가지고 숭배받는 거지. 항상 우리는 맛있고 비싸면 숭배. 맛있고 싸면 많이 쳐먹고. 다시 한번 할까요? 맛있고 싸면 숭배. 비싸면. 아, 비싸면 알겠습니다. 맛있고 비싸야 귀해야 비싼 거고 그래야지 먹고 싶어서. 막. 같이 해주세요. 여기 썸네일 쓰게. 숭배. 숭배. 숭배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맛있는데 저렴하다. 그러면 이미 공급이 잘 된다는 이야기고 많이 먹은다는 이야기고 그럼 하는 짓이 뭐냐? 욕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고향의 맛 다시다는 뭔가요? 한번 볼까요? 정재형. 1등이 정재형이네요. 당연히 맛의 아... 최고봉은 가끔 가다가 다시마 만든다 그러면 소금 맞는 사람 봤는데 이 사람들은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소금을 40%, 30% 넣어줘야 돼요. 뭐 조미료 쓰려면 다. 소금이 최고지, 맛 올려주는 사람. 아, 소금이 제일 많고 그다음 이렇게 쭉 보니까 혼합 양념 믹스라는데 전분이 첫 번째 있네요. 그 저런 원료들이 우리 향기 물질 향할 때도 제일 많은 게 전분. 전분, 액체 그 전분은 아니라 그 용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아, 그 쭉쭉 그러니까 볼게요. 네. 네. 또 정제염. 당연히 그 들어가야죠. 양파분. 사골 엑기스 분말, 마늘분, 쇠고기 분말, 엘글루타민산 저쪽에 나오네. MSG 나오고. 그건 별첨이잖아. 박스, 네. 박스니까 여기까지가 혼합 양념 미스가 아, 전분부터 소고기 분말이고. 분말이고. 18.7%에 5.6%가 소고기 분말인 거야. 소고기 맛이 그리고 그 다음 선수가 바로 나오네. MSG 나오고. 그러니까
MSG가 18.7%보다 약간 작게. 약간 작게. 아, 작게 들어있는 거고. 느낌상 몇 프로 들어있을까? 10%? 그 정도 들어있겠죠. 10% 이상 들어있을까요? 10% 이상. 네. 18% 미만. 가급 많이 넣어야지 가급적이면. 그렇죠. 정백당이 들어있네. 그다음 설탕이야. 그쵸. 나 저거 보고 놀랐어. 설탕이 들어가네. 갑자기 설탕이 10% 들어간다는 거네. 저 정도면. 그 5%? 정도나 뭐 그쵸. 5%. 아, 설탕 말고도 근데 조미료 보면 단맛이 나도. 아, 단. 아, 그님 다른 맛이 압도돼가지고 느끼기 힘들죠. 제일 약한데 설탕 맛이. 결국 저기도 간장 들어가네. 간장, 우지, 소기름, 포도당, 또 전분. 야, 그리고 쇠고기 양념. 말토덱스트린이 뭐라고 그랬죠? 전에 얘기하셨는데. 덱스트린이 그냥 포도당 끊어놓은 거야. 아, 포도당. 저것도 결국 포도당. 포도당. 우유. 향미증진제. 저것도 MSG잖아요. 저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뭘 넣었는지. 핵산계 같은 핵산계 네. 그런 거. 네. 후추. 또 마늘. 와, 결과적으로 쭉 보니까 소금, 미원, 설탕, 맛산분, 아니 저기 전분, 그리고 양파분, 마늘분. 그러니까 간장 이게 다네요. 요 중에서 그러니까 전분 같은 거에 맛에 영향을 안 주는데 자체가 분말을 만들기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기 편하게 만든 거고 실제로는 다 있어야 될 게 맛은 뭐죠? 짠맛. 네. 감칠맛. 감칠맛. 단맛. 단맛. 다 들어가 있네. 그다음에 향. 향. 소고기 향. 뭐 부위원 향 이런 향. 분말 같은 것은 맛을 내기 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쇠고기 분말 같은 부스팅이죠? 향을 부스팅을 걸어줘. 양파, 그러니까, 마늘 이런 향들이 감칠맛을 부스팅해주는 역할을 해요. 뭐 지금 딱 보니까 절반은 소금하고 미원이네요. MSG네요. 그렇죠. 두 가지가 기본. 그 맛소금이네. 절반은 맛소금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네요. 맛소금 플러스 소고기 향. 향. 소고기 향 맛소금. 보통 일이 아니지. 저 양으로 저기 폭발적으로 내려고. 고향의 맛은 뭐였다? 소금 빼면 미원이다. 그러니까 소고기 향 미원이다. 소금을 일단 배제했을 때. 야 이제 알았습니다. 맛이 다 그래요. 뭐든지 분해하면 사실은. 저걸 잘 보고 있으면 전 요리를 좀 할 줄 알잖아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쓰는 양념인 거예요. 자 일단 간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국물 요리를 할 때. 근데 고기를 넣어야겠죠 당연히. 네. 근데 많이는 못 넣어. 고기 넣고 뭐 넣어요? 마늘 넣고 양파 넣고 파 넣고 후추 넣고 간장으로 간하고. 그리고 미원 살짝 넣죠, 어머니들이? 그 과정을 좀 줄여주는 거네요. 가장 절묘하게 브랜딩한 거죠. 그러네요. 저걸 딱 보는 순간 딱 저거 느껴지는 거예요. 매운탕 끓일 때 들어가는 거. 고춧가루만 넣으면 매운탕이야. 매운탕 쓸 때 다 웬만한 그 한국 사람들이 먹는 국, 볶음에 다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채워올 걸 채워줘야 맛이 나니까 그걸 채워주고 나서 자기가 액센트 넣고 싶은 것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기다 고춧가루 넣으면 저거네요. 스프, 라면 스프. 거의 라면 스프라 습사한. 그렇죠. 아, 결국 라면 스프는 다시다다. 고춧가루 빠진 다시다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쓰는 연두, 자연 콩 발효액, 천일염. 저기도 소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연두 베이스는 저건 뭐야? 발효 주정. 주정은 술 아닌가? 알코올? 네, 에탄올. 알코올, 국산 순야채 양념, 양파무.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럼 일단은 발효 주정은 무조건 식품에는 1% 이상 들어가면 술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1% 미만 들어갔을 거고. 무조건 1%. 그게 그러니까 야채 양념도 1% 미만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두 베이스 순은 아, 저 비밀인가 봐. 저 숨겨놨어. 저렇게 써놨네요. 근데 일단 천일염 자체가 우리가 그래야지 보존성이 있을 거잖아요. 짜진 맛이 나고. 그러니까 천일염 자체가 한 10%는 들어갔겠죠? 그럼 10% 안 되겠죠 베이스 순은. 그다음에 앞에 거는 이제 자연 콩 발효액은 10% 훨씬 넘겠죠. 네. 근데 물은 안 들어갔네요. 그게 발효액이 다 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 콩 발효액을 만들고 네. 우리는 알 수 없죠. 비밀이죠. 근데 일단 저기 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콩만 들어갔잖아요. 콩을 발효한 액체라면 그렇죠. 간장 아니에요? 그렇죠. 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이야르 반응, 가열에 의해서 색이 나오고 그런데 저건 이제 발효액이니까 우리처럼 옛날같이 잡균 이용하지 않고 그 단백질 분해력만 가장 자기 맞는 아~ 그 선별된 아이들만 뽑아서 최적 조건으로 멸균된 상태에 해갖다가 그냥 때려 넣었고 완벽하게 분해만 쫙 해버리는. 아, 그렇다면 저거를 모르겠지만 예상해 보면 저게 MSG인가요? 그렇죠. 근데 저거 이제 발효액 자체로 말한 거 알기로는 펩타이드. 펩타이드가 뭐예요? 단백질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버리면 아미노산이 돼버리는데 그 중에 감칠맛을 내는 펩타이드도 있거든요. 깊은 맛을 좀 내는. 뭐 땡기는 맛이라고 하는 거. 네네.
근데 이거 분해해버리면 똑같은 제품 나니까 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네. 분해를 딱 그쪽에 맞춰가지고 네. 그 성분이 많이 나오게 고품 깊은 맛이 나오는 성분을 많이 나오게 발효한 다음에 네. 네. 그 균으로 그 부분만 추출했대. 쓴맛 나는 부분 펩타이드 부분 건져내고 덜분해 건져내고 이쪽만. 맛있는 맛이 나는 액만 뽑은 건데 네. 그게 MSG 맛하고 비슷한가요? 혹시 약간 결은 비슷한데 네. 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가장 임팩트가 강한 것은 MSG라서 저기다가 사실 MSG만 넣으면 완벽하게 그냥 깊은 맛과 MSG가 다 폭발을 해버릴 건데 아, 저기다 MSG를 살짝 첨가해서 훨씬 더 좋은 조미료가 되고 우리가 쓰기 좋은 게 되는데 그럴 수 없겠겠지. 그럼 저거 쓸 때 MSG 살짝 넣어주면 훨씬 더 훨씬 더 그러겠죠. 임팩트 있겠죠.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좀 콜라보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을까. 특유의 간장 냄새도 싫고 뭐 색깔도 싫고 그런 경우는 저런 게 좋겠죠. 아 그러니까 간장의 특유의 그 발효취라든가 까만색 때문에 가끔 요리하다 보면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색과 향을 뺀 간장이네요. 간장 그중에서 좀 깊은 맛이 있는 글루탐산 성분은 미원이든 다른 맛으로 낼 수 있고 다른 것은 넣을 수 있는데 저 부분에 있는 것은 별로 없거든. 이렇게 펩타이드 중에서 한 분자량이 한 500 정도 전후되는 약간 깊은 맛을 내주는 펩타이드를 따로 구할 방법이 없지 뭐 저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게 그 MSG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저게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사서 먹어보면 조금 넣으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엄청 많이 간장보다 더 많이 넣어야 맛이 나더라고요. 저거는. 그럴 수밖에 MSG는 이만큼 넣으면 되는데 펩타이드라고 하는 분자량이 커가지고 계란력도 작하고 그래가지고 걔가 그 똑같은 양이 들어있어도 근데 MSG는 99%잖아요. 아 순도가 100%. 높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MSG 순도가 높은 감칠맛이고 얘는 순도가 조금 분해의 얘긴데 들어있어봐야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뭐 10% 있긴 힘든데 10% 자체는 그것의 역할에 그것밖에 못하는데 뭐 3분의밖에 못하는데 뭐 분자량이 작은 크니까 여기 요만큼 큰 게 하나잖아요. 네네. MSG는 요만한 게 하나고 아~ 양으로 치면 3분의 1 역할도 못하는데 아~ 자체로만 빛을 내기 힘든 제가 봐서는 상태고 네네. 워낙 우리가 자극적에 시달려 막 그렇게 먹잖아요. 네네네. 아, 저거만, 예. MSG는 네. 강하니까 좀 네, 순하게 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3대 조미료를 본 결과 아, 미원은 아주 강력한 감칠맛 정말 뾰족뾰족한 감칠맛이고 그리고 다시다는 뾰족뾰족한 맛을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소고기 향이나 뭐 이런 네, 거를 최대한. 넣어서 좀 둥글둥글할 수 우리가 늘 먹어 좋아하는 소고기 국물 맛 같은 종합, 베이스를 만들 향을 종합 주는 조미료고, 종합적으로 조미료. 해주는 조미료고 연두는 그런 뾰족뾰족한 것보다 난 좀 더 순하고 부드럽게 잘 넣어주면 잘, 그러니까 깊은 강렬한 맛은 나지 않지만 좀 많이 넣어봐 그러면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 라는 계열이군요. 그렇죠. 아, 어쨌든 되게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달돼 맛의 그 원리를 따라가는 조미료들의 그 어떤 발전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실 때 그냥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요리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요리를 할 줄 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역후 맑은 국물엔 미원. 빨간 종이엔 다시다. 그리고 나물이나 미역국엔 연두가 좋더라는 협찬 좀 해주세요, 제발.